인사 아나운서 이인권, 너튜버 천재 이승국과 함께하는 천재? 청취자 인증 찐 강추 컨텐츠 불금의 뭐하니? 요즘 뭐가 재밌어? 요즘 애들은 뭐 보니? 물어보기도 입 아픈 당신을 위해 준비한 전 국민 시청 목록 공유 프로젝트 불금엔 뭐하니? 자, 드디어 자 보는 날이요. 네, 잘생긴 얼굴 보러 오세요. 스브스 아나운서 자 이인권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이인권입니다. 아니 이인권 아나운서 오늘 보는 날이었는데 뭐 이렇게 과하게 메이크업을 안 하셨군요. 이게 사실 지금 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네네. 제가 오전에 MC를 보고 아하. 바로 온 거거든요. 아하. 대신 분장 그래 좀 지워진 상태고요. 아, 딱 좋아. 딱 좋아요? 그래서 정말 옹달샘의 얼굴 씻은 것 같아요. 옹달샘의? 네. 아주 얼굴이 뭐랄까 청순하면서 그 둔탁한 메이크업기가 없으니까 더 좋네요. 살짝 스며들었나 봐. 약간 이제 남자들 기름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살짝 지금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최상의 네,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지금 보라 하니까 신경 써주시고 네. 그렇게 보라를 열망하셨잖아요. 좀 제 네. 얼굴 좀 봐달라고. 예. 아이고 네.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요. 네. 네. 자, 할리우드가 선택한 MC. 34만 구독자가 사랑하는 너튜버. 자, 만재 아닌 천재 이승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튜브에서 천재 이승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 씨는 정말 처음이에요. 완전히 처음 뵙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저는 뭐 TV로는 항상 뭐 TV나 라디오로는 뵀었는데요. 예. 이렇게 뵌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승국 씨 굉장히 훈남이라고 하나? 그러니까요. 저요? 어딜 가도 호남, 어딜 가도 이렇게 좀 호감 쪽이네요. 딱 제가 그런 이미지죠. 적당히 잘 묻어가는. 예. 뭐가 너무 보기 싫지도 않고 보고 있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적당히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 이런 느낌을 잘 아시는구나. 자신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본인의 포지션을 딱 정해서 예, 예. 셀링 포인트를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마트한데요. 분수를 알아야죠. 이 천재는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그 분수, 그 천재 제가 정했어요. 예.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천재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애용하고 있는 별명입니다. 야망과 유머가 함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예. 사실 근데 천재인지 아닌지는 사실 한 시간 정도만 대화해봐도 다 나거든요. 티가 근데 진짜 천재는 천재를 안 쓰거든. 그건 또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 여기서 유머가 보인다는 거지. 유머가 그냥 믿지 않다는 거지. 그죠. 확인을 해봐야죠. 그치 네. 그치 검증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 긴장하며 왔어요. 한 시간 얘기하면 이게 정체가 들통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네 58분에 끊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 계약 조건에 있었거든요. 1시간까지 가면 나 이거 어렵다. 그치 그치. 피디님이 예. 윤호해주셔갖고 45분이나 58분에 저희가 네. 네. 아 우리 그러면 아니 그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네. 하긴 뭐 요즘은 뭐 그 너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방송인이시죠. 사실 더 전문. 그렇죠. 발음도 좋고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인권 아나운서가 지금 네. 겉으로는 평화로운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 제가 예. 사실 원래 그동안 주말에 홍석천 형하고 같이 하다가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형이랑 할 때 진짜 마음이 편했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엄청 여러 가지로 네. 되게 예. 편했는데 오늘 조금 부담스럽고 살짝 톤이 좀 올라갔죠. 예. 좀 낮출까요? 살짝 경계? 살짝 맞아요. 경계? 예, 좋은 경계. 아 좋은 경계. 아, 네. 괜찮아요. 저는 58분만 이따 갈 건데요. 뭐. 자, 정승희 씨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기 승국 씨? 네. 잘생긴 사람 옆에 또 잘생긴 사람? 오늘은 잘생긴 사람 조합이네요. 흐흐. 아이고. 너무 잘 읽어. 어떻게? 아유, 감사합니다. 저 맛을 잘생긴 사람 옆에? 아우, 인권이 어떡하니? 아니, 이거 이미 우리 다 받은 건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놀란 것처럼. 야.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다. 네. 왜냐면 또 우리가 네. 뭘 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처음 본 것처럼 읽어봤습니다. 자, 이수연 씨가 네 이제부터 인권님을 매주 금요일 보는 라디오로 만날 수 있다니 기대가 돼요. 네 여지껏 이제 토요일 날 홍석천 씨와 토요일에 모하니 했는데 사실 주말은 금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모하니로 자리 옮김을 했는데. 뭐 시원찮으면 아시죠? 그냥 없어지는 코너입니다. 예예예. 예. 이게 말이 예. 농담 같잖아요. 네. 진짜예요. 진짜요? 오늘 딱 끝나고 누나가 나가면서 네. 아, 잘 모르겠는데 하면 다음 주부터 저희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이 첫 방에서 막방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결정과 권한은
DJ에게 딱 이게 딱 집중이 돼 있는 프로가 최파타가 유일해요. 잘할게요. 난 이런 오해 좋아. 예. 나는 이런 오해 참 좋아요. 예. 자, 5966님이 우리 승국 씨. 이인권 아나운서님, 석천영님 버리고 금요일로 오신 건가요? 헐, 잘하셨어요. 농담이고요. 토요일도 항상 잘 들었는데 금요일도 잘 부탁드려요. 아. 우리 이승욱 씨가 네. 혹시 EBS가 어린이 아나운서 출신 아니죠? 아, 약간 그쪽 도인지 좀 있나요? 예, 예. 어린이들을 사로잡을 것 같은 예, 예. 어린이들과 굉장히 잘 놀아주거든요, 제가. 아, 딱 톤이 네. 약간 아 그런 걸 보면서 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나 네. 이 표정이 야한 얘기 못 하실 것 같은데 어. 살짝 예, 우리 금요일날 그런 것도 소화해야 하는데. 아, 그런 것도 소화해야 되나요? 예. 혼자 들으면 킬킬대는 거는 안 되나? 아, 아 대화에 참여까지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 이게 그래도 SBS에서 나가면 되는 걸까 하는 주제들이나 네. 내용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위주로 이제 다뤄야 아. 우리 DJ 누나가 좋아해요. 아,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거. 어차피 책임은 밖에 있는 준식이 네. 형이 다 책임을 지거든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얘기를 해야 되게 좋아요. 제가 또 한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고 삼사님이 아 이승국님 보는 라디오 보니까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분이네요. 영화 소개해 주실 때 적어놨다가 쉴 때 추천해 주신 작품 보고 그랬습니다. 반가워요. 우와, 어유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 소개를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박학다식하죠. 맞아요. 예, 되게 맞아요. 똑똑해야 되고 예. 하는 것도 많아야 되고 저도 영화 소개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영화 네. 소개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미지도 되게 괜찮고 그럼요. 그럼요. 아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쵸, 어떻게 보면 네. 현대판 한량 정답.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그냥 뭐 와인 마시고 계속 보면서 얘기하고 이러는 네. 건데 하면서 네. 영화 보면 되니까요. 그치. 한량이란 네. 단어가 나올 거란 예상을 못했었는데 저는 네, 한량이라고 봐요. 수상작들 좀 미리 좀 보고 그쵸, 그런 분들이 낮에 좀 주무십니다. 아 맞아요. 커튼 내리고 밤에 봐요. 그런 그럼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 좋죠. 그럼. 그럼요. 예. 하여튼 네. 날카로운 한량의 네? 조언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우리 별그램 아이디 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와, 인권 하나님 평일 심지어 생방으로 고속 승진하셨네요. 축하드려요. 두 분 이렇게 최파타 금요일 게스트가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좋아. 이게 뭐 뻔하지만 한번 네, 두 분의 뭐 천재 만재 스타일을 보는 거니까. 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네 승국 씨? 아, 저는 오늘 지금 잠깐이나 몇 분 정도 얘기를 나눠보면서 새로운 각오가 계속 마음속에 생기는 것 같아요. 아. 한량은 저렇게도 활동하는구나. 극한을 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조금 품어 예.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채파트에서 한량으로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한량에서 저희가 뭐 와인값 정도는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죠. 좋죠. 예. 네. 자, 우리 인권 씨는 그렇게 바라던 그렇죠. 보는 라디오 생방 게스트 자신의 됐어요. 미모를 뽐내고 싶어서 아. 짤지를 몰라 했거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자리 딱 앉아 보니까 오히려 약간 책임감이 생기네. 예. 아, 이게 금요일 우리가 이 시간대 청취율 사수를 해야 돼요. 네. 아, 치고 나가야 됩니다. 치고 나. 그럼 저 사수 이상 가야죠. 형이랑 저랑 보여줘야 돼요. 이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네. 오늘부터 시작을 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영화 프로그램 하는 이미지 좋은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럼요. 너무 또 이미지가 좋으면 안 돼요. 아 그럼 또 안 돼요? 예, 예, 예. 아 맞다. 또 아까 원하시는 이미지 살짝. 예, 예, 아 그렇죠. 내가 너무 밝게 갈 뻔했네. 그렇지 그렇지. 예, 적당히 그치. 조절하면서. 너무 또 음탕해도 안 되고. 아 곧 경계 딱딱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지금 햇살 비치는 12시에 2시에. 예. 이런 또 기후 습도 이런 것도 좀 예, 참고해 주시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7898님이. 아 저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아. 네. 승국님은. 아 그래. 우리 또 인권이. 인권이는 어땠어요? 네. 소감. 저 소감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되게 떨려요. 이게 확실히 생방은 좀 느낌이 다른 그치, 것 같아요. 그 카메라 있는 거랑 없는 건 달라. 그러니까 괜히 누군가는 좀 지켜보는 것 같고 실시간으로 평가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이제 즐기려고요. 실시간으로 조금 제가 잘했으면 잘했다. 별론 것 같다. 별론 것 같다. 좀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막 뭐 막 욕도 그냥 올라오니까. 영화 네. 없이 이런, 보시고. 이런 예. 욕도 올라오네요. 예, 그럼요. 이런 걸 필터링을 안 해주시는구나. 아, 그럼요. 그냥 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너무 잘 너무 잘 생겼네. 뭐 이런 아,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예, 일단 이제 아이 터칭이 돼야 되니까 그런 심한 게 있습니다. 눈에 좀 익어야 돼요. 예, 예, 예. 자, 7898님은 승국님은 할리우드 스타들과의 인터뷰도 엄청 잘하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인터뷰 질문은 늘
본인이 연구에 가시는 건가요? 부담스럽거나 떨리진 않았어요라고. 뭐 듀웨인 존스, 제레미 레너, 양조위 등 할리우드 스타들과 인터뷰 영상이 너튜브에서 이제 조회수가 엄청 높죠. 특히 영화 분노의 질주로 국내 팬들에게 유명한 듀웨인 존슨과의 인터뷰 영상이 700만 조회수가 넘는다고. 아 맞아. 최근에 좀 더 들었더라고요. 사실 뭐 인터뷰라는 게 사실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거 왜 뭔가 좀 나만의 또 유니크한 질문? 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이 드는데 맞아요. 어떻게 본인이 뭐 연구에 가시는 거겠죠? 네, 제 채널에 올라가는 거는, 제 채널에 제가 인터뷰를 진행 1대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다 그렇죠. 그래야 사실 또 그 인터뷰가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수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이 질문을 짜내는 동안에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예. 어떤 문장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짧고 굵게 살다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맞아요. 저는 리스크도 있을 거예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조회수가 한 700만 나오면요. 네.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요게 네. 대략적으로 손가락으로만 가르쳐 주세요. 손가락 아 이게 좀 애매한 게 손가락이 모자라요? 손가락을 어떻게 세겠어요? 참 이런 걸 무식하고 무례한 질문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참 알고 싶잖아요. 네, 저 네. 이런 거 전문이에요. 네. 아 이런 거 전문이에요? 약간 무례한 거 전문이에요. 근데,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근데 그렇죠. 참 궁금한데 이게 여러 가지로 뭐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얽히고 설킨 게 많구나. 제가 맨날 홍진경 씨한테 물어봐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예, 예, 예. 나도 궁금하다. 끝까지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고 이게 뭐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건으로 얼마 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요. 광고 시스템이. 스텝들도 많고 네.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해보시면 하고서 한번 하나 빵 터지면 아, 이 정도 벌었던 거구나. 아니, 누구나 한다고 700만 조회수가 나오기 쉽지 않은 이게 엄청 맞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요. 예. 더 대단한데. 아닙니다. 예. 저는 한량 제일 좋은 한량이 되고 싶습니다. 멋진 한량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한량 될 정도의 돈은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량으로 네. 살 수 있을 나 혼자 몸이 한량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치. 어떤 재정적으로 굴러가는 거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갑자기 네. 멋있어 보인다 더. 아니 또 유튜브 그러니까 너튜브 하나뿐만이 아니라 요걸로 인해 파생되는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합쳐서 이렇게 네. 살고 있고요. 사실 단권으로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안 되기도 하고 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승국 씨를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질문과 답을 오가면서 이승국 씨를 이제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네. 어떤 사람이고 자 4933님이 이승국 씨가 외국의 탑 배우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특종으로 했던 질문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팬들한테 특히 반응이 좋았던 질문은 뭔가요? 저는 이거는 개인 성향일 것 같은데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특종을 찾으려고 인터뷰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기자님들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너튜버로서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해서 특종 쪽의 질문보다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스타분들이 그 질문 너무 좋네요. 해주신 경우는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기분 좋죠. 네.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듀웨인 존슨 인터뷰를 할 때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영화가 개봉해서 되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게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물었었는데 그게 좀 그 질문에 전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함께 설명해 드렸더니 그 질문을 너무 좋아해 주셔갖고 그런 것도 좀 팬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기억이 있어요. 전체의 흐름을 아우르려고 하는구나. 조금 그렇게 좀 빅픽처를 그리려고 주제넘게 그러니까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이신 것 같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쩔쩔매는 질문하면 자기가 되게 기분 좋은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아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궁금한 건 알지만 불편할까 봐 피해가는 인터뷰가 있는가 하면 맞아요. 그걸 막 찔러놓고 우쭐해하는 거 같은 거. 남 당황하는 그쵸? 거 보고 즐기고. 그런 쪽은 아니신 것 같네요. 그쵸?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제가 불편할 때가 그러니까. 있어서 네. 예, 예, 예. 이왕 스타와 한 몇 분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면 그러니까. 좋은 시간 보내면 예, 좋지 않을까 맞아요.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 두 분이 함께하는 불금의 모안이 굉장히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토요일에도 진행했던 이인권 아나운서의 있어빌리티 팝송을 한 곡 들어볼게요. 원래 토요일에도 진행하던 작은 코너라
인권 아나운서가 늘 팝송을 추천해 주시는데 네네. 좋아하시죠? 우리 승국 씨도.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냥 팝송이 아니라 네? 왠지 좀 여친 앞이나 뭐 드라이브 할 때나 쇼핑할 때 괜히 있어 보이는 거. 네. 사실 빌리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요.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 능력이에요. 그럼요. 너무 그래서 중요하죠. 네. 굉장히 이제 있어 보이는 팝송 선곡을 해오는데 그럼요. 오늘 선곡도 들으시면서 이제 정말 냉정하게 야 이게 있어 보이긴 뭐가 있어 보이냐 라든지 아니면 네. 예 그래도 있어 보이네요를 이제 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재로서 이게 딱 한번 느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아니지 그건 천재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네. 불을 가진 자로서 불을 가진 자로서 갖고 싶은 자로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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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있어 보이나 제 한량 라이프에 쓸 수 있는 음악인지, 음악인지 한번 제가 판정을 해볼게요. 아, 네.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네. 소개팅을 했어요. 이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 네. 그래서 내가 차가 있잖아요. 네. 차에 딱 타고 데려다 주러 갈 때 음악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내 취향이 은근슬쩍 이 이성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그치.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힘들다. 그러니까 상상된다. 이게 또 한 20년 전만 해도 딱 타면 클래식을 눌렀거든. 그거 잘못하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자 0202님이 와 진짜 허세네요라고. 네. 아니 이런 문자가 올 수는 있지만 이거를 굳이 아니 아직 안 들어보셨으니까. 노래도 네. 안 들어보고 그쵸? 왜 벌써 판단하시는 네. 거예요? 이걸 보여줬다는 거 이제 작가님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문자.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다현 누나가 그랬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어떤 노래인가요? 찰리 푸스의 Light Switch입니다. 자, 이인권 아나운서의 추천곡 찰리 푸스의 Light Switch 듣고 오셨는데 양성봉 씨가 와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배워서 여친 생기면 써먹어야겠네요. 아 이렇게 또 좋은 영향을 또 제가 끼칠 수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네요. 감사합니다. 2892님이 소개팅 남차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 글쎄 난 잘 모르겠네. 나도 띵똥. 나도 뭐 이게 다 쓸데없게 아니 여기서 네. 갈리나? 저는 듣고서 되게 좋은데 생각했거든요. 아 그쵸? 나는 왜냐면 네. 뚫린 길이구나. 난 막혔거든. 막힌 길에서 나오니까 난 좀 별로야. 그 생각은 했어요. 저도 이미지가 뭔가 막 스카이웨이 같은데 이렇게 쭉 그래. 달리면서 이런 난 느낌인데 난 지금 여기 정체라고 지금 강변도 지금 꽉 막히고 있는데 정체인데 그 앞에 막 트럭 있고 매연 나오고 짜증나. 뒤에서 빵빵하고. 제가 이게 그리, 머릿속으로 그린 거는 딱 올림픽대로가 햇살이 쫙 비치는데 차가 안 막혀. 그리고 바깥에도 안 추워요. 창문을 살짝 열어. 네네. 왼쪽 오륵선 대각선으로 느낌 환풍 잘 되거든요. 그때 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질 줄 아는 거지. 집에 데려다 주는 거지. 여러분 이제 소개팅을 아침 7시 반 정도에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주말 아침 7시 반에 하면은 햇살 받으면서 뻥뻥 뚫린 올림픽 시간이 갈 수 없어.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후딱 해야 돼요. 그럼 가능하죠. 7호 네. 사모님이 네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는데 이런 노래 나오면 집에 가기 싫을 것 같은데 놀러 가자 차 돌려 외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요. 1043님이 앞으로 이승국 씨랑 한 주씩 추천곡 해주는 거 어때요? 이거는 잘 왜냐면 이거는 아나운서님이 지켜온 코너니까. 그죠 그죠. 네. 이인권 아나운서가 이제 먼저 그럼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우선 다음 주까지만 들어보고 그래도 반응. 아니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저 눈치 빠르거든요. 아니 또 요즘 바쁘니까. 1043 외워둬야겠다. 이거 왜 작가님 문자 보낼 수도 있거든요.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1043 와 근데 닉네임이 우리 네. 이승국 씨가 천재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질문이 많네요. 이지영 씨가 근데 이승국 님은 진짜 학교 다녔을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전교 몇 등까지 해보셨어요? 이런 거 궁금하죠. 이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천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했을 것 같은데 한가득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공부를 한 번 전교 1등을 한 적은 있는데 딱 한 번이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하면 예. 근데 이인권 아나운서도 전교 1등은 한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한국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은 못 해봤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 못 2등은 해봤어요. 했구나.
아니요, 한 10등? 11등?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만 해봤던 것 같아요. 똑같은 거야. 아, 중학교 때 그 정도면은 그럼, 일찍부터 그러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 예. 아니, 우리 뭐, 이인권 아나운서도 또 머리는 또 빠지지가 않아요. 아, 그럼요. 저는 인재예요, 인재. 천재는 아니더라도 인재. 사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천재와 인재. SBS 인재. 잘 만났죠, 둘이. 예, 예, 예. 네. 0043님이 아, 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아니, 이승국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튜버, 방송인, 영화 전문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쵸, 오늘 이승국 씨 처음 보는 분들 또 궁금해하실 수 있고. 맞아요. 제가 밖에서 만난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답하기네요. 그냥 인터넷 쪽에 뭐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영상업해요. 이렇게 뭉뚱그릴 때도 있고요. 직업을 하나 말해라 하면은 아무래도 뿌리가 그쪽이다 보니까 너튜버라고 말을 좀 하죠. 아, 그쵸, 그게 네. 제일. 예. 근데 좀 활동이 이어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 말도 붙여요. 그 IPTV 3사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올땡 TV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쓰시는 분들은 아, 그 사람 이렇게 알아보실 때도 그렇구나. 있어서 예. 상황에 네. 맞춰 돌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혼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 목표 너무 네. 좋죠.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맞아요. 다방면으로 예. 이렇게 이거저거 하는 게 예. 대단한 거죠. 또 가장 잘 나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 그럼요. 또 요일 중에 꽃이라는 금요일 날 네, 모셨습니다. 제프터 정말 아무나 안 모신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불금의 모하니 이승국 씨 그리고 인권 아나운서와 함께하는데 4부에서 본격적으로 콘텐츠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이제 소개 끝났고 자, 4부에 본격적으로 소개할게요. When you wake up. 화저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인싸 아나운서 이인권, 너튜버 천재 이승국과 함께하는 청취자 인증 찐 강추 콘텐츠 불금맨 모하니. 이제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추천작 알아볼게요. 인권 아나운서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넵. 청취자 오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이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영화 쿨러닝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봅슬레이라는 종목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동계올림픽이 시작하고 봅슬레이 경기를 볼 때마다 쿨러닝이 떠오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자메이카인데 이 나라는 사실 겨울이 없는, 어쩌면 평생 눈을 볼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사람들이 한평생 타본 적 없는 썰매를 이용한 봅슬레이라는 종목에 출전을 한다니, 이 아이러니가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온갖 역경을 뚫고 올림픽에 출전해 또 멋진 결과를 얻어내는 그 장면은 어떤 스포츠보다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맞아 4년간 고생한 선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쿨러닝 다시 정주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사연 주신 오지혜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 오늘부터 24회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인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권 아나운서가 엄청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같은데. 이제
오늘 이제 개막식이고 지금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피겨 경기는 열리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이제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출전하는 경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일까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관 선수는 어떤 종목을? 저는 이제 알파인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스키 종목들을 중계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꼭 함께해 주세요. 아,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네. 아직도 예.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자, 우리 이제 동계 올림픽 하면 생각난 영화. 그렇죠. 쿨 러닝. 네. 이거 거의 뭐 고전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 다 보셨죠? 그럼요. 네. 어렸을 때 봤었고 일하면서도 커서 다시 봤던 기억이 아, 있어요. 네. 예.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그 1993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네. 이때 이제 줄거리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은 자메이카 선수들이 봅슬레이에 도전한다 이 심플한 내용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너무 담백하고 또 유쾌하게 잘 풀어내서 정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그런 맞아요. 고전 클래식 예. 영화죠. 맞아요. 그리고 자메이카는 정말 눈을 볼 수가 없는 나라고. 맞아요. 예. 거기서 그 봅슬레이를 한다는 게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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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쵸, 걸로 예. 사실 우리가 4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분이 생소한 분이 너무 맞아요.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연습은 하는구나. 맞아요. 그런 설정 자체도 워낙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실화를 또 기본으로 하고 예,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실화. 아, 이게 상상으로만 만든 얘기가 아니었어. 아니고. 해서 더 많은 예, 분들이 예, 좀 예. 이걸 영화를 몰입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이 영화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요즘 또 많이 쓰는 탈룰라 아시죠? 탈룰라가 이 영화에서 딱 나왔던 장면이 화제가 돼서 이제 뒤늦게 탈룰라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하게 상대방의 가족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쵸. 모욕하게 됐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야, 그 탈룰라야. 이렇게 하는 여기서. 예, 이 영화에서 예, 예.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예, 그렇게도 난 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너무 재밌었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실화라는 거에서 깜짝 놀란 거죠. 어떤 그냥 대충 상상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예. 아,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맞아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주목을 못 받다가 4년에 한 번 딱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동계올림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출전하는 것 자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 우리가 관심을 보내주고 박수를 보내주는 맞아요. 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막 올림픽 정신, 아마추어 정신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대중적 인기가 없는 종목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이런 스포츠가 성립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선수들이 나와서 본선에 나가서 대회를 한다. 진짜 도전. 이 자체가 너무 큰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김다정 씨도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봅슬레이 종목에 9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무엇보다 다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은 정말 많은 선수들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보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계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예. 그 예를 들어 뭐 스키에서 이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스키장의 그런 눈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보통은 네. 선수들이 빠르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얼음판에 위에 눈이 뿌려져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위에 분들이 얼마나 딱딱해. 그러니까 그게 눈에서 내려오는 거면 그 속도가 날 수가 없대요. 시속 네. 150km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폭신폭신한 눈이 애초에 아니군요. 애초에 그러면. 정말 단단하게 네.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다친 그렇죠. 선수도 많고요. 엄청 진짜 한 번 다치면 뭐 엄청 큰 사고겠네. 150km면. 맞아요. 예. 뭐 골절 당하는 선수도 예. 많고요. 그만큼 진짜 리스크 테이킹이 많은 종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화 쿨러닝 이제 오늘 같은 주말에 또 이제 동계올림픽도 시작됐겠다. 이 뭐든지 이렇게 좀 타이밍이 좀 맞으면 좋잖아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럴 때 이 영화를 전혀 모르시고 안 보시는 분들에게 자 한번 추천해 한 말씀. 아, 이 영화 이런 거는 정말 놓치지 마라. 이걸 보면 좀 감동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예. 저는 잠깐 제 개인 경험을 덧붙이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0년 동안 살시다 오신 분이 눈을 태어나서 처음 보고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눈에 정말로 그때 그분이 이미 50대 60대셨는데 어린아이의 눈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눈과 동떨어져 사는 나라의 분들에게는 경이로운 일인 거예요. 동계 스포츠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예, 예. 그렇죠. 우리가 너무 눈과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접할 수 없는 눈이라는 것과 스포츠가 결합됐을 때
다른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실제 그 출전하신 실존 선수들이 아직도 그 나라 국가 영웅이거든요. 예. 맞아요. 아. 그 역사를 거슬러 가본다. 거기에 아. 적당한 코미디가 덧붙여진 영화의 형태로 이걸 감상한다? 라는 마음으로 보시면은 가볍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너무 무겁고 이렇지 않고 맞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예.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정말 유쾌하고 정말 뭐 선정적이거나 뭐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장면 없이 이 도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눈물겹고 힘 정말 보기 안쓰러울 수도 있는데 정말 유쾌하게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족끼리 모여서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구공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네요. 오구공사. 오구공사님이 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한테 추천 영화로 쿨러닝을 언급했더니 5학년 아이들이 집에서 재밌게 봤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교훈도 주고 재미도 있는 좋은 영화예요. 이런 거 금요일날 좋죠. 너무 좋죠. 예. 딱 좋죠. 정말 가족들끼리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좋죠. 맞습니다. 예. 근데 두 분은 좀 운동 잘하세요? 뭐 좋아하는 종목 있으세요? 저 겨울 스포츠. 저는 아나운서인 건 딱 보고서 뭔가 아, 운동 즐기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운동 좋아하세요? PT. 아 저는 예, 헬스 좋아하고요. 아 네. 예, 헬스 좋아하고요. 새 좀 치시고. 예,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겨울에 하는 거는 저는 스노우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번 이렇게 꼭 갔었는데 네. 근래에는 간 지 조금 된 것 같아요. 평창 때 탄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스노우보드를. 저는 어렸을 때는 운동 좀 다이나믹한 거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즐기다가 한번 크게 다쳤었었어요. 허리를 한번 크게 다쳐서 그 이후로 마음은 항상 있는데 조심 무섭죠. 잘못하면 다칠까 봐 조심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조심해서 즐기는 게 지금 조심해서 즐기는 게 필라테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어를 단단히 해야 되거든요. 허리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겨울 스포츠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럼 예. 누나는 즐기는 예. 겨울 스포츠 있어요? 저는 PT. 아 네. 아, 네. 겨울엔 PT죠. 따뜻하게. 네. PT죠. 그리고 겨울에 준비해야 네. 여름에 또 티를 확 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하세요. 네. 겨울 스포츠 굳이 하면 이제 눈 올 때 달리는 거 숲에서 준이랑. 강아지가 좋아하잖아요. 예. 너무 환장하죠 강아지. 환장합니다. 그 염막할 수 없는 데 가야 돼갖고 눈이 그러니까, 있는 대로 데려가야 돼 강아지들. 그러니까 숲으로 가야 돼. 막 숲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발 닦이고. 예. 아 그런 게 또 있네요. 네. 3944님이 네. 네. 이승국 씨 몸이 슬림하셔서 쇼트트랙 잘하실 것 같아요라고. 몸이 슬림한데 허벅지까지 슬림하기 때문에 쇼트트랙 하면 저는 튕겨나갈 겁니다. 요즘은 또 하체 근육인데 예. 하체 중요하죠. 예, 예. 쇼트트랙 하는 어릴 때 쇼트트랙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허벅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훈련하잖아요. 맞아요. 쇼트트랙 선수들 보면 허벅지가 진짜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 여자나 남자나 허벅지 근육이 잘 발달돼야 좋다잖아요. 맞아요. 나이 들어서 연금보다는 근육이라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너무 공감합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뭘 공감해? 너무 공감해요. 조금씩 허벅지가 얇아지고 있어. 해가 갈수록 얇아지고 있어. 다른 거보다 예. 오늘 문자가 주로 승국이 형 위주로 오네요. 아무래도 또 예. 네, 좀 서운해요. 샘내지 마시고 나, 처음이니까. 아,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누나도 나 안 보고 예. 자꾸 승국이 형만 보더라고요. 나 서운해. 찰리푸스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아, 좋아요. 예, 노래 예, 너무 좋았어요. 내 예, 형이라도 나 네. 챙겨줘요. 아니, 그럼요.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쿨러닝의 예, OST인가요? 좀 들어볼까요? 네.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생전 안 오든 네. 목격담이 왔네요. 사실 이게 얼마나 기록적인 일이라면요. 네. 홍석천 씨랑 1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목격담을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온 목격담이 5년 전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20년 전 목격담 네, 뭐 이런 거 오는데 그건 회고록 아니에요? 야. 아, 뭐 그래도 목격담 되네요. 그렇죠. 회고록 위인전 네. 그런 느낌이죠. 자, 목격담. 김지선 씨가 네. 순국님과 네. 같은 필라테스단입니다. 순국님요. 몸매가 장난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제 몸매를 보셨지? 아니 이거 뭐 네.
이거 뭐 내 지인 아닌가? 예. 어머님이 보낸 시간이죠. 제 우리 지인 중에 우리 아들 화이팅 막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애용하시는 애명일 수도 있습니다. 와. 아, 저도 우수평구에서 네. 헬스장 다니는데 네. 목격담이 안 오네요. 아 근데 또 임명아 씨도 뭐 이거 아, 목격담이죠 뭐.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하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제 것도 있어요. 제 것도 있어요. 은평구 헬스 다닙니다. 제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기다렸잖아요.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네. 임명아 씨가. 정말 뜬금없는데 저 이인권 아나운서 얼굴 처음 보는데요. 목소리만 좋은 줄 알았는데 얼굴까지 잘생겼네요. 얼굴인재 목소리인재였어. 아니 이거 무슨 뭐 양쪽 사무실이나 양쪽 패밀리에서 지금 하나씩 보내시는 겁니까? 아이, 진짜 예. 너무 좋네요. 엄마 이렇게 티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진짜 엄마가 주책이야.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가 사실 그 아침 방송 이런 데 많이 나오세요. 예. 맞아요. 근데 난 항상 이렇게 가끔 보면서 느끼는 건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랑 아. 그 방송에서 아, 약간 반 얼어가지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 제가 특징이 예. 그 읽어야 될 게 있고 소화해야 예. 될 게 있으면은 약간 굳어요. 약간 아나운서 모드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떠드는 거는 약간 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완전 다르고 다른 사람 같아요. 머리도 막 이쪽을 쫙 올리고 이쪽은 내리고 막 반간으로 해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도 뭐 했었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죠. 나 그거 봤다고. 어땠어요? 너무 어색하더라고. 너무 어색해서 내가 잠시 후에 만나래 가 만나. 아. 분위기가 완전 좀 달라요. 아나운서분들은 예. 특히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얘가 더 그래요. 아, 더 그러네. 예. 예. 아나운서 중에 조금 예.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우리 팀에서 아픈 손가락이 좋아요. 아, 특히나 아픈 손가락. 예. 네. 막내인데 좀 나이도 많고. 아니야. 아니 그것도 나름 좋은데 하여튼 나는 예. 너무 내가 아는 인권이랑 다르니까 어쩜 저럴 저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저도 앞으로 SBS 중계 보면서 그런 게 또 예. 관람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아요. 예. 얘가 긴장을 하나는지 안 하는지 어색한지 안 하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너무 좋은데 네. 네. 자 전하예 씨가 네? 우리 천재 승국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무건 수행. 아 진짜 말 너무 잘하세요. 아주 예. 그러면 우리 네. 이렇게 쿨러닝 같은 거 볼 때 뭘 먹으면 좋을까요? 쿨러닝 만약에 이번 주말에 보실 거라면은 예. 저는 요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네. 영화의 특정 타이밍에 콜라를 드셔야 돼요. 콜라. 기억나 아실 거예요. 맞다. 네. 정말 모두가 그래. 흡입투합해서 탄산음료 마시는 시기 그래. 있거든요. 근데 맞다. 마시고 싶은데 없어. 그럼 큰일 나 집에. 태양 내리쬐고 막 더 죽을 것 같은 이미지 속에 시원하게 드링킹 하거든요. 맞아. 일단 콜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야 한 그래. 시간 동안 진짜 천재 같은 순간이 방금이었어요. 그래 먹는 얘기를 잘하네. 야, 천재다. 우리 인권 아나운서 약간 긴장한 역력한데. 나는. 예 그러면 또 뭘 먹었으면 좋겠다. 물어보고 싶지만 궁금하지 않아서 광고 듣겠습니다. 예, 광고. 예. 팀 은미 씨가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 어쩜 이리도 사연들을 맛깔나게 소개해 주시는지 없는 목격담도 만들어서 보내고 싶네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이 시간이 기다릴 것 같아요 하셨는데 뭐 그래도 의리나마 예의로라도 홍석천 씨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네. 뭐 우리 홍석천 씨 얘기는 뭐 토요일 날 또 김기란 씨랑 잘하고 계시니까 네. 2001 하나님이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바로 콜라. 예. 너무 셌어요. 네, 좋았습니다. 막 쿨러닝이 막 당장 가서 보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전 오늘 사실 처음 와갖고 두 분은 호흡을 맞추고 계셨으니까 좀 긴장됐었는데 너무 재밌게 받아주시고 멘트 해주셔갖고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 저는 긴장이 많이 됐어요. 예. 나는 생방하면은 이 형 좀 긴장할 줄 알았거든요. 예. 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끝난 것 같아요. 첫 방송이. 나만 잘해야 되는데 내가 돋보이지 못했어요. 자, 두 분의 케미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이제 불금에 뭐하니 금요일에 뭐하니 이 코너 잘 들으시면 주말에 아주 정말 주옥 같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음식이나 여러분이 힌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네. 또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어서 두 분 살짝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기다려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 에러.